없이 그 가슴 아픈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이제 1년 훈련을 받다가 정작 우주에는 못 갔습니다. 네. 그때 뭐 규정을 위반해서 무슨 자료를 받다 뭐 이런 것 때문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 제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야 됐었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비행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했었죠. 많이 질문하고. 그거 당연한 거죠. 네네. 그래서 네. 그때 갔을 때 러시아 친구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예, 교관들. 예. 교관들이 저한테 그런 자료에 대한 접근을 좀 시켜줬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우리가 보게 돼 있지는 않은 자료였어요. 왜요? 아니 우주선에 대해서, 네. 우주 정거장에 대해서 네. 내가 더 알고 싶다. 그런데 계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까지만 아. 알게 하겠다라는 교육이 그 계약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일종의 기술 유출 이런 우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왜냐하면 그런 기술들이 뭐 완전히 봉인돼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와서 미국 우주인들도 훈련을 받고. 네. 그들의 그 미국인들은 자기들이 그 스타시티 안에 자기들 집을 지어놨어요. 그 주어지는 숙소에서 살지 않고요. 훈련소 안에. 네. 거기 가보면 그런 자료들이 막 다 꽂혀 있고. 그래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쉽게 거기 접근을 했던 거죠. 네. 쉬운 마음으로. 네. 그런데 그게 당연히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교관들한테 뭘 물어보면 그 책을 보고 답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아예 그냥 이 책을 좀 봐라. 네. 네가 찾아봐라 이렇게 된 거라 이건가요? 그렇죠. 그게 왜 문제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컨트랙트 계약 때문이다. 거죠. 네. 근데 계약도 미국 우주인들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협력하는 방식이 차이인 것 같고요. 저희가 미국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랑 대등한 위치에서 국제우주 정거장이라는 걸 같이 지어가면서 소요즈 우주선에 대한 훈련을 받는 거죠, 같이. 왜냐하면 정거장에서 유일한 탈출 수단이 소요즈 우주선이기 때문에. 네, 네. 그 협력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고 차이. 두 국가 간의 어떤 그 전체 프로젝트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한 차이이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오는 계약의 그 다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미리 알았어요? 이 자료를 내가 직접 들고 보면 이건 규정 위반일 수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면 전혀? 아니요. 저한테 그 책을 준 게 교관인데. 러시아 교관이니까. 네.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그것을 저 스스로 또 뭐 검열해서 이건 안 볼게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교관이 이거 보고 공부해라고 한 거니까. 네. 그럼 굉장히 억울했겠는데요? 그렇진 않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저는 제가 할 일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한 거니까 네, 사실, 그렇게 이해는 가요. 근데 사실 문제 삼으려면 그 책을 건네준 교관을 문제 삼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끝까지 안 했어요. 네. 오늘 그래도 한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 아마 제 인터뷰 한 거 어디 찾아봐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을 거예요. 네. 그 친구한테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쨌건 네,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뭐 정해져 있는 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제 입장에서 감수할 건 감수하고, 제가 했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속된 말로 쿨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죠.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최대한 그 보호할 것은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걱정했던 거는 뭐 첫 번째 러시아 뭐 교관 그 친구 걱정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걱정은
우리나라가 이제 러시아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라는 게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걱정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때가 한번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났던 때가 거의 발사하기 거의 한 쪽 거의 임박해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교체가 됐죠. 교체가 되고 발사 위에 올라가는 우주인들이랑 그 백업 우주인, 저는 이제 백업 우주인의 그런 신분으로 같이 언론에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굉장히 많이 왔죠.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기자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러시아 친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근데 그때 러시아어로 대답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한번 대답하니까 그 다음에 아무런 질문 안 하더라고요. 그때 했던 대답이 나는 여기에 대한민국 대표니까 여기에 또 러시아가 그 유리 가가린을 배출한 첫 번째 우주인 그런 나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난 러시아의 이런 나라에 우주인이 되려고 왔지 우주 관광객이 되려고 온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이후에는 다른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우주인과 우주 관광객. 그러니까 우주인이라고 예.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인.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인 그리고 그 갖춰야 되는 자질, 소양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죠. 우주 관광객은 그냥 우주에 다녀만 오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목적 자체가. 예. 그리고 우주인이라고 하면 한번 다녀오는데 그치지 않고 그게 하나의 토양이 되고 그다음에 제2, 제3의 우주인이 나올 수 있는 또는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 기간 동안 훈련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예. 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도 이미 돈 내고 우주 관광하러 거기 와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그럼요. 그래요. 예, 심지어는 저희랑 같이 훈련받았던 사람은 자기 돈 내고 우주 가는데 한 300억인가 400억이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우리 갔던 그 코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두 번 갔다 왔어요. 자기 돈을 내고. 예. 근데 그 우주 관광한 그 사람과 네. 고산 씨가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훈련을 받았다?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훈련소가 하나밖에 없고 같은 교관이 가르치고 그 사람도 거기서 동등한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거기서 받는 건 맞죠.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한테는 우주가 되게 먼 곳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그렇지 않다. 네. 그러니까 우주에 다녀온 사람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돈을 내고 우주에 가는 관광객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뭐 나쁜 말 할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새로운 영역에서 예. 민간에서 예. 우주 개발을 해나가는 사람들도 많죠. 존재한다. 굉장히 야심차게. 얼마 전에 그 스페이스X라는 회사에서 로켓을 발사해서 1단 로켓을 해상에 착륙시키는 그런 것을 성공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로켓은 1단, 2단, 3단 분리되면서 날아가고 그 연료통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들은 재활용하지 않는데 그걸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주에 올라가는 그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네, 네. 우주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진짜 가슴 뛰는 그런 뭔가 도전들이 이미 민간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그 우주인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토크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옛날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국이라서 아직도 이렇게 먼 얘기처럼. 네네. 그게 너무 옛날 얘기고, 너무 그, 마치 암스트롱이 달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예, 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저는 그 프레임을 좀 깨고 싶어요. 네, 사실은. 네. 네. 그 우주는 사실 우리가 이미 상업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미 하고 있고,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고, 네, 네. 네.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벌써 한 10년 가까운 그런 전의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궁금증은 좀 풀었고 네. 두 번째 큰 궁금증입니다. 네. 저는 뭐 그 후에도 계속 이런 뭐 우주 관련된 일을 하거나 뭐 아니면 원래 전공으로 돌아갔거나 뭐 이러라고 느꼈었는데 어쩌다 또 벤처 창업가가 된 겁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풀어봅시다. 네. 그 러시아에서 돌아오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기여를 저는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랑 이소연 씨가 러시아에 가서 훈련 받고 우주에 가는 데까지 한 국민 세금이 한 400억 정도 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마땅한 저는 우주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주에 훈련 받았던 경험 통해서 무언가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네, 네. 그 경험을 나누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꿈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것. 그런 교육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었고 그런 일을 한 2년 정도 네. 열심히 했습니다. 예, 예. 여전히 항공우주연구원 소속으로?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더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주인 사업이 정부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 예산으로 보면 사실 정부 예산에서 400억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맞아요. 사업이었고 굉장히 의미 있고 커다란 사업인데 제가 그 중심에 있어 보니까 이런 것들을 더 잘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 네네.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원에 있을 때도 정책기획부에 발런티어해서 그쪽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했었었고요. 제 전공이랑은 다르지만 네, 네. 그래서 일을 하다가 근데 제가 이공계 백그라운드는 있지만 그 정책 분야의 백그라운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2년이 지난 시점에 미국에 있는 대학원들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하버드대학교의 케네디 스쿨이라는 정책대학원에 예, 예. 입학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다행히 그쪽에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예. 미국에 가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하버드 가기 바로 직전에 미국 서부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단체 싱귤러리티 대학교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진행하는 10주간의 창업자를 위한 썸머 프로그램 예. 같은 것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우연히 그냥?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요. 예. 어쨌건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케네디 스쿨 입학 전에? 네. 예, 예. 근데 그 경험이 케네디 스쿨의 경험과 합쳐져서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거기에 첫날 갔을 때 저희한테 이제 보여주는 그 전체 프로그램 소개하는 그 맨 첫 번째 장에 있는 문구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서 당신들이 10주 동안 해야 될 일은 10년 안에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품 혹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창업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솔루션 찾아보자는 건데 이게 굉장히 가치 중심적이고 굉장히 스케일러블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 이 10주 동안 만들어보자. 단순히 뭐 돈 벌어 대박 치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네. 10년 안에 10억 명에게 네. 좋은 걸 줄 수 있는. 아. 네. 그래서 그 10주 동안의 경험들이 저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고 한국에도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가치 그리고 이러한 도전 정신 이러한 접근 방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하버드에 갔죠. 네. 그리고 하버드에서는 또 반대로 여기는 완전 프라이빗 섹터에서 어떤 창업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바꾸는 이런 것이었다면 예. 하버드대학교의 그 정책대학원에서는 공공에서 그렇죠. 사회에 어떻게 가치를 더할 건가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커리큘럼들이 이제 꽉 짜여져 있는 거니까 정치인 지망생들 이런 사람들 많이 가는 그런 코스죠. 그렇게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 정치인 지망생들 가보니까요
정치인만이 아니라 거기는 말 그대로 퍼블릭 팔러시를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공공정책. 네. 그래서 공공에서 무언가 기여하고 싶은 사람이 오는 거죠. 그중에 정치인도 있을 수 있고. 관료도 있을 것이고. 관료도 있고. 국제기구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 운동을 모색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좀 잘 합쳐져서 네. 한국에 돌아와서 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 그렇게 창업 지원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타이드 인스티튜트라는 비영리 단체이고요. 2011년도에 설립했으니까 한 5년 정도 그러네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민간 영역으로 돈 많이 버는 벤처 창업 도와준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그렇죠. 이걸 비영리 단체로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비영리 단체로 만든 이유가 애초에 제가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내가 사회에 어떤 것을 돌려줄 것이냐, 환원할 수 있느냐라는 예, 예.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시작한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뭔가 좋은 걸 기획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실행하는 단계에 가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비어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같은 비전 상에 얼라인 돼 있는 것이라면은 정부랑 어떤 부분 손을 잡고 그렇지. 그 비어있는 곳을 채워서 어쨌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일들이니까 그게 더 잘 그 원래 추구했던 가치를 발현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예. 그러려면 비영리법인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비영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영리가 훨씬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은 이 타이드라는 단체를 비영리로 만든 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